전라남도가 내연 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기준을 만드는 개조 전기차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친환경 흐름에 맞춰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엔진을 떼어낸 자동차에 모터와 감속기가 설치됐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꾼 개조 전기차입니다. 이 업체가 만들어낸 개조 전기차는 이 차를 포함해 네 대째. 하지만 아직 일반 도로를 달려본 적은 없습니다. 현재 공도에서는 주행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므로 불법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이므로 사내에서만 주행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런 개조 전기차의 일반 도로 주행이 전남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영암과 목포, 해남을 개조 전기차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하고 규정이 없어 금지된 개조 전기차의 일반 도로 주행 시험을 허용했습니다. 2024년 상용화를 목표로 내연기관보다 무거운 개조 전기차의 안전성 기준을 전남에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차량을 실제 도로에서 규제 자유 특구 내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차량의 내구 수명과 이제 안정성이 얼마나 이제 기준이 되는지를 실증 사업에는 12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특구 지정에 따라 재정 지원과 세금, 규제 특례 등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전남도는 이를 활용해 영암 3포 지구에 10만 제곱미터의 개조 전기차 단지를 만들어 미래차 산업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부품도 조달하는 기업도 있어야 되고 뭐 각종 뭐 셀팩을 만드는 기업도 와야 되고 뭐 충전하는 기업도 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여기다가 이제 2차로 배치하려고 지금 완성차 대비 40%가량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개조 전기차는 노후 차량부터 캠핑카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시장은 2030년 1조 3,5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